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사 일정에 따라 2020년도 환경산업관련 설결과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속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이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이사 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환경국장 강신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요구방안이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울관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환경국소관 2020년 행정사안부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조 김일중 의원님께서 광고 전통 시장을 복개청 건너편까지 확대해서 주차료를 감면하는 등 주변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장이 4차선 도로로 이격되어 있고 또 전통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동 상인 내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있으므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주차요금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행정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조 서학원 의원님께서 경유자동차 내연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저감장치 설치업체를 인천에 신설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울진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경유자동차 내연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 말 연재 1,469대를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저감장치 800대, 조기 폐차 3,000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업체가 이천에 없어서 불편하신 게 사실이고 정비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좋지 않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비업체에 요청을 했고 다행히 그 코리아 모터스라는 정비업체에서 장치 제작사 일개사와 협약을 맺어 내년부터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저감장치는 7개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개 업체만 하고 있고 향후로 점차 늘려서 좀 지역 주민분들이 이 저감장치를 설치하는데 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조 이규화 의원님께서 도지리 비정원 저감시설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가능하면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협의를 했는데 비정오염 저감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고 다만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겠다는 문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해서 환경부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조 혹시 이규화 의원님께서 재활용품 수거장에 재활용 시설 설치와 페트병 및 캔 압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총 현재 한 67개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압축기는 금년에 설치한 15개소에 대해서는 수동 압축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건 운영 상태를 보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압축기는 지금 수동식이 있고 기계식 자동식이 있는데 기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잘못 운영됐을 때 다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는 됩니다.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편리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조
김일중 의원님께서 아는 뒤 조명시설 보장방치 등에 대해서 전문가 개선을 요청하셨고 비슷한 내용으로 이규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관리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파손 등으로 그 감전위험이 있는 조명시설은 모두 철거하였고 공원 등 일부는 고효율로 바꾸거나 추가 설치를 하여 조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좀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급한 전지전정 작업을 해서 좀 더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고 인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 했습니다. 향후에 개선 계획이 추후에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조 김학원 의원님께서 인도에 식재된 가로수가 평행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대청 마련을 요구하셨습니다. 특히 롯데캐슬 앞쪽에 있는 도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관리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인계 인수가 잘 되지도 않고 또 식재할 때에도 어떤 협의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공사 완료 후에는 가로수 관리 전환 요청을 발행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조 심의례 의원님께서 망현산에 에어컨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에 에어컨 일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에어컨은 망현산뿐만 아니라 올해 효양산 2개와 엄천산 2개 후렴을 설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주민 여러분들도 요청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설치할 대상소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더니 한 10개소 정도 추가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계산, 원적산, 마곡산, 아리산, 해룡산 이런 곳에 좀 필요한 곳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등산하시고 나셔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조 심의례 의원님께서 향교로의 은행나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수정 변경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정을 갱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수목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를 2.5m에서 나무를 자르고 둥글게 키울 계획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 현재의 위에 사진과 아래의 향후 계획할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맹화를 이용해서 맹화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은행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냄새나는 민원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기된 불편사항이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양정학교에서 향교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결과를 보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가로수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요청하시는 사항이 많으신데요. 하여간 수종 선택이나 식재방, 식재 또 관리에 이르기까지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조 역시 시민의 의원님께서 중립교 꿈나무공원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는 훼손되고 방치된 시설물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보시고요. 깨끗한 관리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고 녹색환경 지킴이 사업단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조 역시 시민의 의원님께서 설봉도 수지 인공폭포 조성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실시 설계, 토질조사, 공법 선정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마쳤고요.
12월에 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이규화 의원님께서 안흥지 환경개선과 철저한 유지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은 김유중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과 중복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전 설명으로 대신하고 개선 계획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리 1.5형 저감시설, 저희가 네. 이제 관리가 안 돼갖고 제가 네. 지적을 한 건데, 네. 일단은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네. 딱 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벌써 공지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주민한테 지금 이렇게 피드백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체육, 야외 체육 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보용 저감이 효율하고 있는 시설들을 유지되게 하면서 네. 그리고 주변의 공간을 좀 주민들이 이용하고 쾌적하겠다는 말씀이시지만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하고요.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공원도 조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렇게 못한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공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한테서 챙겨주십시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망향산 입구 해초나무 에어컨 설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민원님께서 사실 한 동안 그 문화를 넣어가지고 이제 실행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끈기 있게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수고하신 거는 민원이 계속 몇 년 동안 넣는데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이루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8쪽. 네. 이거 이제 민원을 넣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밖에 나오면은 이 나무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네. 말씀을 좀 하세요. 그래서 나무를 좀 변경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가 또 어렵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길거리에서는 은행나무가 또 굉장히 또 잘 자란대요. 예. 다른 것보다 또. 그게 보니까 밑에 이쁘게 아주 동그랗게 이쁘게 많이 해놓으셨네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많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사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나가기를 바라고요. 대신 또 시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데를 먼저 좀 하고, 이런 예. 차를 타고 다녀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지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집중해서 사는 곳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는 다 하시겠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50쪽도 해도 되는 건가요? 50쪽에. 네, 3쪽까지. 네. 중립은 꿈나무를 이게 보니까요, 그동안에 너무 많은 걸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공원에다가. 네. 그러다 보니 관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관리하는 거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분들하고 했는데, 청소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공원 하나가 이렇게 수용하는 게 너무 많은 걸 수용을 해요. 네. 물론 뭐 풀 작업도 있지만은, 온통 공원 앞에다 쓰레기들을 다 갖다 놓으시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매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정동에 좀 하여튼 다섯 여섯 군데를 제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인장이니까 이제 그 노인들 일자리 협력해가지고 했거든요. 굉장히 제일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잖아요.
우리 할동의 만족하시는 그분들이 그 거리지안의 그 되기 전에는 여기 가서 많이 그 세월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그 여름에는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 노약자 그분들이 여기 갈 때가 사실 이렇게 가지 못해 먼 데는 또 멀어서 못 가고 힘들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노인들하고 진짜 잘 노인 일자리를 해가지고 평소에 쾌적한 경우를 공급받아가 진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그런데 공원에서 오시는 분만 행복하신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많이 사실 인력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투자되고 하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수영 씨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저도 페이지 43쪽과 52쪽 첨단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설물 노화관리 서울로 인해 그 인재가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이 안흥전수지 그 보수가 필요하다고 권해드렸어요, 당시가. 지금 이제 안흥전수지 같은 경우는 설문산 다음으로 이천 관내에 있는 그 시민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으로 제가 이제 지난번 행정검사 질의 때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제 뭐 지금 이제 여기 기재되어 있던 수목 투과등, 문주등, 경감각 그 문주등 같은 경우는 깨져서 켜지지 않은 문주등이 상당히 많았고 경감각 같은 경우도 파손이 되어 있는 부러진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현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부서과와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권유드렸었던 사안이 이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곳에서 부서로부터 피해를 받으신 분, 상해를 받으신 분들은 그 국가에 손해배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위험의 소지가 있었는데, 저는 좀 약간 그 감사 지적성의 건의를 드렸어 그 검토 결과를 언제쯤 시행이 될까라는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제가 좀 그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속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후 이 안흥전수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설문산 다음으로 많이 찾고 있는 이 안흥전수지의 어떤 활성화 방향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안흥이 이제 인구가 증가함이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을 때 그 온천 공원과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방안도 좀 같이 겸비를 해서 정말 설문산만큼이나 이천 시민이 편락하고 편안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하고 그 계획성 있는 기획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칭찬이 아니라 질책을 보여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다른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공원을 많이 조성도 하고 있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동안 조성에는 신경 쓰면서 또 나무도 심는 거는 늘 하면서도 관리는 안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만분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고 결국 공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공원 관리 계획을 앞으로는 좀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매뉴얼화 시킬 겁니다. 그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 시가지 전체 제 생각에는 이천시 전체가 정말 남들이 봐도 깨끗한 시가지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청소 업무와 이 공원 관련 업무를 좀 집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천 시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주거 환경을 좀 도모해주시는 부분에 있어 이천 시민들 대표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천입니다. 한동전수시 있잖아요. 인물 폭포 조성문의 행사를 부탁합니다. 그거 사실 그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해드렸을 때 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해드렸는데 결과가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면 가서 상의를 좀 해보니까 너무 조감도 멋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태양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요. 거기서도 중앙목욕탕까지 또 귀찮? 네. 그것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셨고 그거를 좀 아름답게 해놓는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좀 협의하고 그랬냐고 그랬었는데요. 그동안에 좀 국법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인조석이나 뭐 신발석이나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이미 좀 발주는 돼 있으니까요. 신속하게 또 잘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멋진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름이 공원이라든가 쓴나무 정원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들도 이천시 예산으로 시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관리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위험성도 네. 있는데 근데 그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시는 거를 어느 한 사회단체에다가 뭐 입양소라든가 입양공원처럼 해서 최소한 1년 한 두 번, 세 번 정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되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 세울 때부터 좀 고민하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구령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기자들이 또 인터뷰하자고 오는 게 그런 이유더라고요.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는지 대선은 정말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그 아는 그 뭐지? 아는정인가? 애련정. 애련정 앞에 공간이 있는데 그 애련정 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거기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 벤치도 좀 조성을 해주면 그 앞에 넓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쾌적한 우리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게 좀 결정 어느 정도 안 나오는데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화장실 거기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렸던 경유자동차 지금 많이 설치는 지가 안 되고 있죠 아직도. 네네. 그 이번에 이제 복지 확보를 하셔서 800대 이제 대상 차량이랑 조기 폐차 3,000대가 대상이나봐요. 많이 좀 확보하셨는데 이게 아마 우편으로만 아마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외로 뭐 더 우리 거리에 그 무슨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데는 홍보를 안 하시죠? 아니요, 홍보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홍보 방법을 또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편이 가장 다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데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경유자동차를 빨리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뭐, 겨울이 되니까 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그 이 차량에 대한 어떤 저감 장치나 조기 폐차에 대한 뭐 적극성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희도 뭐 상황이 그렇다는 건 뭐 알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는지 지금 많은 의원님들 건의도 하시고 어떤 이제 좋은 제안도 하셨는데 혹시 그 저 경주의 동궁과 월지 아세요? 아나운지 잘 아나운지 아시죠? 네. 이게 이름이 이제 중공과 월지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낮에는 이제 지금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어떤 시민분들의 어떤 그 야간을 뭐 어떤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설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제 들어본 건데 거기가 하나 인천의 이제 명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돼요. 그 이제 안압시에 보면 낮에는 볼 게 없거든요. 근데 밤에는 아마 수많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그 방문을 하세요. 줄을 서서 그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줄을 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조명을 활용한 그 경관 조명을 활용한 그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가 상당한 명소가 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좀 고민을 그 인천 시내에 아마 그렇게 정각을 세우는 곳이나 이런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서 그곳을 하나의 그 뭐 공원이 아닌 또 하나의 그 문화적 가치의 명소로 또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의원님들 관심을 갖는데 거기서 조금 방향을 틀으면 거기가 하나의 그 야경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물과 그 건축에 반사되는 그 빛이거든요. 건축이 밤에는 그 물에 비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예전에는 저기 쓰레기 투기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이제 투기를 저희 단속 위주로 이제 그 단속을 위주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은 그 쓰레기에 어떤 이제 뭐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민원 전화가 오면은 저희가 통과 시험 가서
치워주세요. 네. 그거 치우고 나면 얼마 만에 다시 쌓이는지 혹시 아시죠? 다시 쌓이죠. 바로 쌓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마을 단위에서 마을의 생활이동이나 이동, 이장님들이 마을 공간을 통보를 하시고 분리수거 다 하셔서 마을 공간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그 마을 어디를 넘어가면 쓰레기가 길가에 다 쌓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지금 많으세요. 네. 누구는 마을 내에서 이렇게 열심히 마을 내에서 깨끗이 정화를 하고 있는데 누구는 그냥 바다가 차에서 휙휙 버리고 지금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일반적인 쓰레기에서 지금 거의 폐기물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좀 계속 그 저희 그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저희가 그 시 예산으로 그 그분들이 불법 투기한 거를 저희가 치워주는 게 맞나요? 맞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지적을 하기 때문에 치워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을 좀 해소하는 방안으로 청소, 쓰레기 배출서부터 수거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 주시겠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이 서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좀 설명을 의원님들께 좀 드리고 또 조언을 드려서 이건 배출 시민 의식도 바꿔야 되고 저희 수거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네, 뭐 국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시민 감시단이라도 구속 권한은 없어도 네. 그분들이 계속 좀 어떤 뭐 그분들의 시각적으로 보는 내가 저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보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좀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시민 감시단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소하시면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거 나는 이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분들을 잘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는 무조건 시민의식이 낮다는 쪽으로 시민의식만을 얘기했는데 수거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시민의식 자체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는 안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감시원 역할도 지금 7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원이 지금 미원은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원한테라도 감시 원증을 발급해서 감시를 하고 또 잘못되고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실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활용해서 지수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계획 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쓰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발견한 사람 말씀드리면요. 지금 쓰레기 수거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게 거리가 되게 지저분해요. 네.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그것도 시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걸어다니면서 보는데, 예. 사실 좀 시가지 쓰레기는 빨리 새벽에 치워줘야지 출근할 때 좀 지저분한 게 안 보이는데, 저도 좀 걸어다니면서 보면 늘 더 쓰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재활용이나 뭐나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내보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다 그냥 무차별하게 갖다 낼 게 아니라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어디 부분을 그러면 싹 치우면 깨끗이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해서 이걸 하는 방법은 어떤가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살수차 운해 예산이 섰잖아요. 예.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은데 예. 왜 살수차를 운행을 안 했어요? 살수차요? 네. 지출이 제로더라고. 그러니까 뭐 구령을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응답받은 게 있습니다.
네. 네. 올해는 하셨어요? 올해는 하고 또 작년에는 또 반환금 될 텐데 부족으로 있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유 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거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거 해주세요. 지금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뭐가 그 자원 해주 시설인가요? 거기 뭐 쓰레기 내리장이요. 쓰레기 내리장. 쓰레기 내리장이죠. 네. 거기에 지금 다른 또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옆에. 지금 이제 재활용품이나 소각하지 않는 쓰레기들을 뭐 매트리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죠? 예. 그게 적시 보관한 상태인가요? 지금요? 네. 그 부상 방치 용도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냥 공공 장소에 합법적으로 쓰레기를 그냥 무단 방치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표현이 맞겠죠? 그거 관리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바람이 불고 거기서 화재가 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옆에서 그 물류센터 화재 났던 곳인데 그 침수수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보니까 그때 여기 그 이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봤어요.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그 위쪽에 골프장 건너에도 지금 그냥 뭐 보온도끼 같은 거로 그냥 도로 변에 거의 너덜너덜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네. 도시 이게 도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확인을 더 직접 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수해 쓰레기나 이런 것들에서 대가리 갖다 놨는데 지금 쓰레기를 처리가 일단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고 계약했다가 파기되고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쓰레기 대량이고 처리를 적정히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저희도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숙박장으로 올 수 있는 쓰레기인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닙니다. 이쪽에 쌓여있는 게 그냥 그런 쓰레기였거든요. 그 초입에 들어가는 쪽에 있는데 그 매트리스 이런 거 말고 네, 골프장 건너편에 아니 거기 말고요. 그 지금 아래쪽이요? 예예 예. 거기 지금 산더미처럼 쌓은 게 네. 그게 지금 숙박장으로 가야 될 쓰레기처럼 보여져요. 아 지금 저희가 소각장으로 올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가겠죠. 저희가 쌓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소각장도 우리 쓰레기를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특히 올해는 쓰레기가 한 18%에서 20% 정도 늘었어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들 많이 늘어나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 쓰레기를 다 우리 소각장에서 풀지를 못하고 외부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소각장이나 재활용 어떻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의치가 좀 많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한다라고 쳐도 우리 주변 분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리고 지금 거기서 나오는 침술수도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개천으로 농경지로 그냥 흘러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 거기도 뭐 빅정오염 저감시설이라는 뭐 그런 뭐 어떤 그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얼른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님. 네, 위원장님. 거기가 재활용 처리, 재활용 쓰레기 재활용 공장이에요? 근데 재활용하거나 또 이제 소각이 안 되는 폐기물들을 놨다가 위탁 처리하는 임시 적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원님 요즘 말씀대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냥 쓰레기 묻혀서 그냥 싸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거 만약에 이제 내리거나 저갈 때 보면 먼지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 걸 뭐 어떻게 시설 위쪽으로 이렇게 먼지가 멀리 날아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나가보고 장단기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지금 재활용도 할 때 있잖아요. 네. 쓰레기 버릴 때. 네. 근데 아까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그냥 보다는 버리는 거 우리 시에서 또 이렇게 걷어가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도 약을 넣어서 얇으면서 뭐 걷어갈 마음도 없겠지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왜냐면 쓰레기 이제 재활용이 많이 나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깡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빈 분들이 나오면
적은 거기 때문에 버리긴 버려야 돼요. 네. 버려야 되는데 실제 거기 가보면 분리되어 있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 합쳐서 막 버리게 된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뭐 마장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하고 죽당이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보니까는 쓰레기를 제압이 아니고 그냥 주유공들을 거기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분리할 수 있는 거,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유리라든가 분리할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 놓고 박스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전혀 그게 없다 보니까 진짜 아닌데나 관리가 안 돼요. 네. 저녁 시간에는 그냥 뭐 이거저거 먹고 음식물 그냥 비닐을 아무거나 담아서 입던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가 먼저 만들어주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그래서